얼마 전 결혼한 A양. 냉장고 뭐 사지? 냉장고를 사려는 모양이군요. 왜 이렇게 비싸? 무엇이 그렇게 비쌀까요? 1등급? 3등급? 이게 무슨 차이지? 가전제품의 등급 차이는 네모다. 가전제품의 등급 차이는 뭘까요? 정답! 네! 네, 저기 노란색 티셔츠 분. 디자인의 차이다! 5등도 안 예쁘던데요? 다음 여기 냉기의 차이다! 1등급은 소주로 얼려버려. 여기 이쁘지 않으신 여기 가운데 여자분. 메이커의 차이다. 정답. 여기 젠틀한 남성분. 전기 소비 효율 차이입니다. 가전제품의 등급 차이는 전기 소비 효율이다. 하이하이 유튜브 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게스트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와, 안녕하세요. 열린소통실의 김두희 대리님, 김두희 대리입니다. 예, 김두희 대리님이시군요. 진짜 이게 또 막상 나오니까 힘드네. 이것도 초보 대리고 하기 또 힘드네. 오늘 이것도. 리드 많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리드하세요, 빨리. 또 혹시 여러분 그 가전제품 구입하실 때 요런 마크 많이 보셨나요? 요 마크에 나와 있는 등급, 요 등급에 따라 전기 요금이 절약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죠.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어요. 디테일하게는 모르시죠. 사실 요거에 대한 문의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요거에 대해서 저 전마와 김두희 대리님과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가시죠. 그러면 전마님, 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전기를 얼마나 더 적게 쓰느냐, 그 더 적게 쓰는 제품이 이제 높은 등급을 가지게 1등급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제품은 더 낮은 등급, 5등급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전기 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죠? 5등급하고 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히 저희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 전기 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이제 실험으로 알아보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전기 냉장고, 에어컨, 뭐 와인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마다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전기 냉장고 효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처음에 전기 냉장고의 그 등급을 구하려면 이 R이라는 소비 효율 등급 부여 지표를 구해야 돼요. 이 소비 효율 등급 부여 지표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다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 에너지 공단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존 제품들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통해서 이미 구해진 실험값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품이 있죠? 그렇죠. 제품을 선정했죠? 선정했죠. 어떤 제품이죠? 말씀해 주시죠. 제가요? 모 기업에 잘 나가는 냉장고 예. 두 가지 제품을 하나는 1등급짜리, 하나는 3등급짜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1등급이랑 3등급 제품을 실험을 이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고 확인서를 가지고 이거를 비교해 보려고 갖고 왔죠. 등급을 구하려면은 유효 알값. 그죠? 알값을 구하려면 보정 유효 내용적이 필요해요. 아 근데 이게 내용이 예. 말이 어려워요. 보정 유효 내용적.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아, 우리 냉장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냉장고 이 내부에 그 용적을 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제품마다 다르니까 이게 맞춰줘야 되죠. 예. 저희가 이거 실험해서 구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기자재 신고 확인서에 다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가져오시죠. A 제품, B 예. 제품. 1등급 제품의 월간 소비 전력량은 얼마죠? 25.82. 예, 82kW 아워예요. 근데 3등급 제품의 월간 소비 전력량은 32.69 킬로와트 아워. 그죠? 3등급 제품이 전기를 좀 더 많이 쓰죠. 쓰네요. 예. 근데 이게 월 단위네요. 예. 근데 연 단위로 하면은 더 차이가 나겠죠. 연간 에너지 비용은 1등급 제품은 5만 원이네. 예, 5만 원이죠. 1년에 5만 원 정도 나간다는 거죠. 그죠? 이 냉장고를 쓰면 예, 1등급 제품을 쓰면 3등급 제품은 63,000원. 예, 63,000원이 나와요. 계산을 굳이 안 하셔도 되네요. 예. 이거 보고 다 하시겠네요. 예. 그래서 1등급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5만 원. 예. 그리고 3등급짜리는 63,000원. 예. 그러면 얼마 차이 나죠? 1년에 분해 풀가동 13,000원 나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예. 가격을 또 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가격을. 요걸 몇 년 쓰면은 그 그렇죠. 시장 가격을 메꿀 수가 있느냐. 13,000원 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예. 1등급 제품이 예.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요 A 제품? 한 200만 원대. 아 여기 200만 원대. 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시고. 예. 그래서 제가 알아왔어요. 예. 그 1등급짜리 A 제품은 현재 그 인터넷 최저가로 234만 600원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3등급짜리 예. B 제품은 예. 146만 4470원. 그럼 얼마 차이예요? 그러면은 거진 거진? 거진 한 90만 원. 그쵸? 정도 90만 원 정도 차이 나죠? 차이가 나네요. 90만 원을 예. 메꾸려면은 예. 그때 아까 예. 연간 13,000원 차이가 났다고 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럼 90만 원을 이걸 메꾸려면은 예. 1등급인 A 제품을 예. 90년 90년을 써야 90년을 써야 된다면? 아 물려주겠는데? 아이 우리 며느라 내가 이거 가격 메꿔야 된다. 90만 원 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냉장고의 가격이 결정되는 건 뭐 꼭 이 에너지 효율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 기능이나 내외장재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또 전기도 조금 쓰니까 우리가 이 전기 설비 같은 거에 이제 노후화도 확실히 천천히 진행되고 뭐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 화재의 위험성도 낮아지게 될 수가 있죠. 1등급 제품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여러 가지 좀 알아보았죠? 예, 유익하셨나요? 유익했습니다. 예. 생각보다. 예 그리고 저희는 그리고 전기안전공사니까 이 냉장고 관련해서 안전수칙을 또 마지막에 이렇게 멋있게 한번 좀 알려드리고 예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냉장고 전기안전수칙 예 첫 번째는 냉장고의 권장 사용기간은 7년이기 때문에 이 7년이 지나시면 정기점검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을 받으실 때 뒤에 내부 청소도 같이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 배선 주위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전기 배선에 무거운 물건이 눌려 올라가서 압착되지 않게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기 냉장고가 벽면과 너무 가까이 붙지 않게 유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전마님은 예. 그 냉장고 뒷부분 청소 예. 자주 하세요? 아까 하면 안 돼. 자주 하라고 그랬죠. 예?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따다 따다 따다다다 따다 따다 따다.